신한은행 직원들이 추천하는 801개 영업점 주변에 싸고 대박 기가 막힌 싸대기 맛집을 추천하겠다. 얼마에? 7,500원에! 모두 함께 맛으로! 싸대기! 아, 이제 몰래 몇 번 왔다고? 되게 익숙하다, 동네가. 올매, 올수록 매력적이야. 저번에 우리 오감탕으로 몸보신을 했잖아요. 골목집? 네. 네. 오늘 우리가 갈 집은 근처 영업점 직원들이 몸보신 하는 집 여기 또 있다. 여기를 꼭 가야 된다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. 기대되네요. 바로 여기예요. 서여산의 민물면탕. 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, 어죽. 가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오늘은 어죽 칼국수와 수제비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어죽 칼제비를 먹을 거예요. 칼제비? 칼제비. 내가 왕년에 칼제비였는데. 사장님, 저희 어죽 칼제비 2인분이세요. 예. 어죽 소면 5,000원. 어죽 칼국수 6,000원. 저 실화예요? 6,000원. 칼제비 나왔습니다. 아, 예. 와. 한 번 더 끓여서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, 깻잎 향이. 와, 맛있겠다. 이게 다 잉어와 꺽지, 모래무지, 피레미, 빠가사리 이런 것들을 곱게 갈아요. 빠가사리는 욕 아니에요?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생선들을 사장님이 이 가게 처음 하실 때부터 강원도 인제, 소양강 깨끗한! 제가 또 군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었어요. 화천도 그 같은 소양강 라인. 사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사장님 군대에서 밥은 이렇게 떠주잖아요. 네. 그럴 때 차장님 모자랐죠? 어떻게 했어요? 빨리 먹고 더 받았죠. 그래서 거기 소양강 변에서 우리 소 대장님이 한번 외출을 시켜줘서 거기서 먹었던 첫 어죽. 그 맛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. 맛있겠다. 저 깻잎 많이 주세요. 그리고 수제비도 주세요. 저 수제비 좋아해요. 군대에서 주는 대로 안 먹으면은. 자, 그럼 국물부터 먹어볼까요? 맛있겠다. 와! 아까 저기 벽에 쌓이네. 식객 허영만 선생님께서 네. 쓰신 글이 다시 딱 생각이 나네. 민물고기의 비린내를 경계했으나 기우였습니다. 이 생선을 갈았다고 하는데 건더기도 거의 안 느껴지고 그 정도로 곱게 갈아져 있고 네. 생선 비린내는 뭐 1도 느껴질 수가 없어. 이 깻잎의 향, 깻잎의 향긋함. 깻잎 향이 확 사로잡네. 아, 이제 칼국수 먹어봐야겠다. 나 칼국수 먹기 전에 사장님 몰래 수제비 먹었어요. 아, 저도 먹었어요? 진짜 맛있죠? 수제비 너무 맛있어, 진짜. 아니, 이거 수제비 진짜 그 쫄깃쫄깃, 탱탱. 엄마가 뚝뚝 끊어주는 그 수제비. 아니야, 우리 엄마 이렇게 찰지지 않아. 진짜 맛있어. 나도 우리 엄마 얘기한 거 아니야? 아니, 면이 엄청 오동통통해요. 이 면이 또 그냥 면이 아니야. 사장님이 직접 뽑으시는 면이에요. 아이고! 아이고, 사장님! 자, 이제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. 그냥 칼국수 사실 되게 풀어지기 쉬운데 국물도 코팅이 잘 돼 있고 약간 꼬들꼬들해서 좋은 것 같아요. 와, 진짜 맛있다. 수제비도 맛있고 면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어. 그냥 정신없이 먹지만 사실 이 국물이 보약이란 말이야. 느껴져요, 막 먹으면서. 그러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기고. 나 벌써 피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? 국물 더 먹어요. 저희 밥 하나만 주세요. 국물 부족하니까요. 국물 좀 더 아, 네. 감사합니다. 와, 이제 완전 보약 국물인 거죠, 그죠? 약이네, 약. 아, 벌써 고소한 스멜이요, 차장님. 막 스멜스멜 올라와요. 그래, 이게 진짜 어죽의 비주얼이지. 드시고요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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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제 토마토 소스 색깔이 됐네요. 자, 먹어봅시다. 너무 맛있다. 나는 칼제비 때 먹는 것보다 이 어죽 으로 먹는 게 더 맛있네.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그윽하게 말씀하세요? 당황했잖아요. 나 못 먹겠어. 아싸. 죽에 수제비도 들어오고 칼국수도 들어오고. 아까 보너스 같지? 지금 막 쫄깃했다가 부드러웠다가 건강했다가 피부 좋아졌다가 또 깻잎도 들어오고 깍두기로 또 싹 씻어졌다가. 근데 저는 맛집 보이려고 많이 먹거든요. 근데 전부 다 맛있다고 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. 그리고 냉정하게 솔직히 하나 정도 단점 얘기해 봅시다, 사장님. 단점? 네. 단점 있어. 먹을수록 줄어. 오늘 또 맛있게 먹고 힘나는 싸대기 맞고 갑니다. 잘 먹었습니다.